10시 48분인데 아무도 없네요. 어? 저는 놀러 가는 사람도 많을 줄 알았는데. 오, 예, 그러면 오늘 파이브 가이즈에도 사람이 없을까요? 없기를, 둘 안 서기를. 나 지금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아, 반대군.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도망갔는데? 방면이 없는데. 역시 시내 그런 사람은 있지. 점심 친구랑 약속인 사람도 많겠고, 저는 혼자 갑니다. 전신안로에 내릴 겁니다. 고고! 10분 출구 어디지? 일회용품 채권은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쭈꾸바오랑 알리페이도 되고 엘리엔도 다 됩니다. 종이 돈도 넣을 수 있어요. 동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요. 일로 오면 IAPM 건물 들어갈 수 있고 저는 10분 출구 나갑니다. 고고! 깔맞춤에 가방이랑 신발이랑 그래요? 날씨가 좋아요! 짱! 짱! 날씨 너무 좋다. 한번 가볼까요? 엔스탠드 한바왕 있고 맥도날드 있었는데? 시차 둘 다 아직 오픈 예정인데 파이브 가이즈부터 갈게요. 역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선명하게 맥도날드 가서 밥 먹고 가요. 기다리는 동안 힘들거든요. 맥도날드 위치는 저기 건너편 팍슨백화점 버거킹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대요. 지금 따중디엠핑에 찾아봤어요. 날씨 너무 좋죠. 바람도 선선하게 붑니다. 반팔 차림이 딱 좋은 5월 5일 어린이날 날씨입니다. 노동절 연휴 마지막 날에는 백화점 5월 5일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전 11시 20분 저는 지하에 내려갑니다. 하이디라운드 8층에 있네요. 과일 잘라서도 팔아야지. 백스라운드 있다. 팝슨 백화점 지하. 감사합니다. 어디서 먹지? 아니 저기 있나? 맥도날드 매장에 와서 핸드폰으로 위치에서 마이땅라우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더블치즈버거에 커피 대신에 저는 무당 슈거 노슈거 콜라 하나 하고 감자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치는 뭐지? 12년의 햄버거랑 와우 좋다. 당 여기서 먹고 가는 걸로 보여. 진짜 추천. 외신 주프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주문 완료.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받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직원이랑 뭐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끝. 대신에 여기 번호가 몇 번 뜨는지 봐야 돼요. 그 추천 번호 지금 떴죠? 쿠폰도 다음에 쓸 수 있네요. 오! 미엔페 이거 먹고 싶다. 요샤오치 5월 10일에 되니까 쿠폰 다 받아놓고 35260 번호 뜨면 받으러 가면 됩니다. 35260 내꺼 엄청 빠르네. 이네스마 어? 하늘 이네드라 35260 할게. 이거 빈요 왜 이제 이렇게 촬영했다는데 가볼게요. 시시 갖고 아 여기 있구나.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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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혼자 앉는 자리가 최고죠. 이렇게 좋다. 쾌적합니다. 치즈 볶아 먹겠습니다. 더블 치즈 먹어요. 와 12년에 이거 햄버거랑 콜라 짱. 그러면 2,000원에 이 두 개를 산 거예요. 가격 괜찮죠? 너무 좋다. 한국에는 치다고 치는 거 얼마 줄까? 먹겠습니다. 딴 데 없이 그냥 먹어야 됩니다. 짠! 제로 콜라.
다이어트 해야죠. 여자 이거 썼습니다. 얼른 먹고 파이브가 이제 주소로 갈게요. 잘 먹고 갑니다. 이거 들고 가야지. 잘 먹고 간다. 이 세션 쪽입니다.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파이브가이즈 저 왔고요. 맥도날드 밥 먹고 왔어요. 왜냐면 오래 설 거라서 배고프면 안 되니까. 괜찮네요. 줄 설게요. 역시 발대. 에어컨 있어서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웬만하면 사람 진짜 별로 없다. 와, 한 줄이 비었네. 저 잘 왔어요. 사람 많을 것 같다. 다행입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덥네. 다 타고 있어. 아니, 엄청 빨리 들어와요. 11시 58분인데 언제 들어가는지 볼게요. 제가 두 번째 줄이니까. 땅콩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저기는 감자, 여기는 还有薄薄鸡毛酱，薄了一点吧。还有，其他不要了。有没有辣的薯条？有，我要单点加一个。要小份中份还是大份？ 小的辣味。还有最后奶昔一个，奶油一般加，我要加。那你奶油加什么呢？奶油。现在没有草莓和巧克力，其他的都有。那香蕉也有吗？香蕉可以。香蕉好吃吗？香蕉。香蕉。哦哦。一定要了。
芥末酱，烤洋葱，烤蘑菇，然后小份的辣味薯条。嗯，还有要带纸汉堡呢，要带走。带走。嗯，好，你给那边说一下，让他给你一个带子。哦，OK。这个，那你的订单号是52号。 우와 향기 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이렇게 딱 쏟아 부어줍니다. 감자를. 어 따뜻하다. 마지막
웬만하면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가방 샀어요. 제 모양 달라. 맥주 안주? 아, 여기 맥주도 팔지 싶은데. 주소랑 여기 있어요. 천천히 봐요. 주소. 전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어도 있어가지고 영문 대조 공부하기도 좋네요. 사진 찍어놔주세요. 맥주 추가해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다시 주소와서 맥주 주문하래요. 그렇지. 现在点单的话就需要排队。 지금 먹다가 주문하려면 다시 주소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1시 45분. 1시간 반 늦었어요. 어벤져스. 네. 밖에 두 줄 서고, 중요한 거는 들어오면 두 줄 서요. 4월 26일에 오픈했어요. 평일에 오픈해가지고, 제가 그때 칼퇴해가지고 7시에 왔는데, 이미 마감 시간까지 앉을 사람들 이미 다 줄 서 있어가지고, 줄도 못 서게 입국 컷 당했어요. 언제 올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 일찍 오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10시 반에 나와서 지하철 타고 샹시날루 내려가지고 10번 출구바로 앞에 파리 춘티엔 백화점 1층에 있어요. 바로 옆에 엠스탠드 카페랑 시차 또 이제 오픈하려고 점심 하고 있네요. 인테리어 햄버거 만들 때 케첩 양도 조절 가능해요. 일반 양보다 GM빵 조금만 줄여달라 하면 GM빵도 보여드릴게요. 물을 넣었을 때 역시 상하이 국민 낭만식이 포장할 때 이렇게 접는 거 알죠? 편하게 접었어요. 옆으로 한 번. 그냥 한번 쫙 돌고 간다. 마지막까지. 안녕. 나 집에 가요. 70분 넘길래.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한 번만 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1층에 엠스탠드 커피 이제 들어올 거라고 쫑시오 하고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지하철역. 어우, 더워. 저기가 바이바이. 여기 다 줄 서 있어요. 파리 춘티엔 네 개 글자 보이죠? 이게 백화점 이름이고. 끝! 두 줄. 이만하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배불러. 뭐야. 바이바이. 잘 왔다 갑니다. 안녕. 오후 2시 2분인데 사람이 똑같이 두 줄 서 있어요. 현재는 두 줄 서 있네. 아침이나 지금이나. 자, 저는 잘 먹고 갑니다. 바이 하이종로라고 글자가 보이죠? 위에 파란색 오른쪽에. 다음에 또 봐요.